부산에 새로 생긴 삼정타워에 와봤어요.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 멀리 많이 길었다. 진짜 많이 길었다. 그지? 삼정타워에 있는 투고 샐러드라는 곳에 왔습니다. 지금 배가 엄청 고파요. 새우 자몽 하나랑 훈제 연어 하나 주세요. 혹시 빵도 하나요? 빵? 빵 혹시 약간 아, 카페? 아, 오케이. 그럼 그렇게 주세요. 저는 새우 자몽 샐러드를 주문했어요. 사장님한테 올리브 많이 달라고 했더니 엄청 많이 주셨어요. 나 자몽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시켰을까? 밥 다 먹고 바로 옆에 있는 마카롱집에서 황치즈 마카롱을 하나 샀습니다. 맛있다. 안에 또 치즈가 들었어. 그거 같아. 약간 호텔 라운지. 내가 네가 좋아할 것 같아. 응. 저기 라이프스타일 샵 잡합 하는 것 같은데? 치즈볼이랑 감자칩을 시켰어요. 여행 가고 싶다. 어디 가려고? 치앙마이 괜찮아? 나도 언니랑 여행 가고 싶다. 나 언제든지. 해보다 경찰이었지. 단추 구멍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그럼 빠지나? 응. 그럼 좀 굵게 줘야지. 이거. 밑에도 그렇게 위에도 이렇게 양쪽으로다. 너무 작아진 것 같은데? 아 아니다 됐다. 연결하시는 분들 다섯 개 구독까지. 끝. 부산이 생각보다 추워가지고 오늘 집에 있던 몇 년 전에 샀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나는 코트랑 이 빈티지 가디건도 같이 입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롱스커트 입고 안에다가 내복도 잘 챙겨 입었어요. 오늘도 엄마랑 같이 데이트하는 날이라서 이제 좀 이따가 나가보려고 해요. 그리고 왼쪽 입술 위쪽에 놨던 헤르페스 물집도 연고 계속 발라줬더니 이제 좀 나아가지고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입술에 헤르페스 물집 같은 거 날 때마다 저는 이 아시클로버 연고를 발라요. 진짜 끊임없이 수시로 계속 발라주거든요. 그래도 챙겨 다니면서 바르려고요. 삼각대도 넣고 그럼 오늘도 다녀오겠습니다. 여성의 고용 지표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와 협회와 일본 관세협회 따르면 지난 10월 1일에 한국 수출 뭐 살려고? 친구들한테 줄 연말 선물을 사려고 러브 이즈 기빙에 왔습니다. 이런 것도 아마 5,000원이거든? 괜찮지 않나? 아. 이런 접시도 3,000원? 광안대교다. 이것도 5,000원. 엄마 이 삐는 어때? 이것도 예쁘네. 그치?
7,000원? 이거는 6,000원. 6,000원 해도 되잖아. 해도 되지. 아마. 아, 거울과 빛이다. 그래. 빛 기능도 됐네. 된다. 그거 사주라. 이거? 응. 이거 셋 중에 보라색이 제일 예쁘지? 보라색도 예쁘고. 이걸로 해야겠다. 언제는 이거 들었잖아. 얼굴 색깔이다. 이것도 귀엽네. 똑같은 걸 좋아하는데? 되지. 근데 다양하게 사고 싶어서. 이 3,000원짜리 거울과 함께 이 1,000원짜리 볼펜 두 개를 주는 거지. 들었어요? 오랜만에 엄마랑 카페 녹아내려에 다시 왔어요. 여기가 커피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두 잔이랑요. 숙임자 하나 주세요. 숙임자 드릴까요? 네. 포장을 좀 해볼까요? 야무지게 잘 산 것 같은데? 이게 6,000원짜리 이게 4,000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한 명 거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 마지막으로 손거울이랑 연필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불편했거든, 계속. 선물 포장 끝. 정성이 갸륵하지 않아? 녹아내려 카페에 오면 이 웰컴 푸드부터 먼저 먹어야 돼요. 탄산이 없어지기 전에 얼른 먹어야 돼. 맛있어. 맛있지? 이 안에 떡이랑 쑥치즈랑 큰순자 크림이랑 강정이랑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쑥 아이스크림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거 또 잘라? 아, 한 번 더 잘라. 훅. 망했다. 드세요. 내가 3살 땐가 그랬어. 엄마가 배가 이렇게 불러있는데 옆으로 누워가지고 막 시름시름 알았어. 갑자기 뛰어가더니 토하러 가는 거야 엄마가. 화장실 변기 잡고 막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옆에 주저앉아가지고 엄마 죽지마 이러면서 울었다 애가. 그러니까 나 혼자 있다가 동생이 생기니까 얼마나 관심이 동생인들밖에 안 가잖아. 엄마도 그때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 같은 일을 더 많이 안아줬었거든. 근데 참 못했던 게 좀 엄마가 좀 아쉽지. 아니야. 동생을 많이 안... 맞아. 맞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아, 안 온다. 안 와도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집이 난장판인데
지금 결혼식을 미리 들렸다가 친구들을 만나야 될 것 같아서 좀 아침에 서둘렀어요. 제가 직접 손으로 쓴 축의금 봉투 들고 갑니다.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이런 가디건이 집에 있어가지고 이 가디건에다가 추울까봐 목폴라티 같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검정 색깔 바지 입었어요. 이렇게 챙겨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다녀올게요. 안녕. 이번 정류장은 부전시장입니다. 결혼식 갔다가 지금 친구들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이 계란말이를 꼭 시켜야 돼요. 어디서 다 산 거 같아. 아 진짜? 그래 어렵구나. 이게 언제나 됐어 너희? 고속도로 때 2017년에. 세상에. 난 이상하네. 우와, 야 좋은 친구다. 빵을 좋아한다. 니 진짜 내랑 치킨 같이 먹으면 딱 맞겠다. 왜? 링이랑. 그리고 이러면은 떡방이가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 12월에 초콜릿 떡방이었잖아. 근데 진짜 나 오늘 먹는 거 너무 좋아. 그래도 초콜릿 떡 안 들어가. 안 가려고 그러니까 가지고 부산대 1, 2분 이렇게 막 다른 데도 저는 민트 초코 밀크티를 주문했습니다. 손발이 같은 일이던 진짜 밀크티가 주인공. 근데 너무 많아. 그치? 개인이 얼굴. 마셔볼 사람? 나 마셔볼래. 아니면 주스 건보. 어? 나쁘지 않은데? 응. Not so bad. 야, 그게 진짜 다행이다. 나는 진짜 오버 안 했는데? 대선으로 이행시 간다. 대! 대단히 힘들게 모였습니다. 오! 선! 선생님들! 우리 오늘 고삐 한번 풀어보자. 풀어보자! 이거 이름이 뭐야? 미나리. 미나리. 아, 소주. 먹고. 뭔데? 짠!
언니 그냥 이렇게 쓰고 갈게. 맞아 맞아. 6시라는 거. 아니 7시 이제 7시. 태강 정밀이라는 와인바에 왔어요. 화이트 와인. 이거 하나랑 태강 플레이트 괜찮거든. 좋아요. 난 토끼. 그럼 난 병아리. 난 남은 거. 아, 근데. 부럽다. 야, 참 다른 색깔, 색깔. 기대하는 손. 애는 따로 있었거든. 아, 이거 봐. 이거는 근데 좀 샘플인데. 쟤 또 마음에 드는 색깔 있거든. 진짜 나 이 색깔. 검정. 검정 아니다. 갈색. 카키. 야, 이거 겨울 한국도 있어. 뭐 잘라서. 아니, 선물 포장 실패. 뭐 잘라. 뭐지? 아, 그거 안 돼. 야, 나 이거 진짜. 오. 이게 뭔데? 야, 생각도. 야, 사기 뭔데? 못한 정체. 이게 뭔데, 뭔데?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만난 것은 잔칫날이라고 할 수 있거든. 와. 내가 이제 송을, 이거 송을 부를게. 이제는 웃는 거야, 사랑해. 행복한 순간이. 해갖고. 진짜 뭐 사야겠다. 토끼 죽는 란지니. 소주 한 병 들어간다. 미자 반응이 너무. 당연히 특별져서 갔다. 거기서 갔다. 이거 이해가 안 갔다. 이거 약간 미자리가 이것도 그거 알고. 가위바위보에서 선착순으로 고르자. 아, 아 그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야!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야! 귀엽다. 말린 것 진짜가, 진짜가 마음에 드나? 내 거 제일 좋다, 내 거 제일 좋다. 그 뭐야? 이쁘다. 싫은 거 있다. 한 부자, 한 부자, 한 부자, 한 부자, 한 부자. 이거 매니 특이템이라고 생각해. 이게 6,000원짜리거든. 이게 제일 비싼 거다. 아 진짜? 와, 짜증이... 야 진짜 고민다. 얘들아 너무 너무 소소하지만 이쁘다. 아니다. 너무 소소하지만 잘 썼으면 좋겠다. 필요한 거 필요하지. 이거는 컵받침인가? 야 이거 뭔데? 야 이거 진짜 정성이다. 2019년도 수고했다. 수고했다. 아, 빨간 소스야. 지금 이 감질나게 하는 여자 스타일이네. 너네 40 빨간 소스 기대해봐. 이제 광안리 쪽으로 넘어갑니다. 줄까 한 개? 한마디에서 하늘을 놓고 바다는 넓냐. 우리 의장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미다리 거 먼저.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다음 사람 오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다음 사람 오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인 더 맞아. 이거 치워줄게. 와인 더럽게 먹어줄게. 일단 이거 좀 먹어라. 안주로 먹어. 9시 50분 기차인데 한 30분 정도 빨리 도착했어요. 승차권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는 9시 50분에 부산역을 출발해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서울역까지 가는 고속열차. 출근하기 전에 카페 한 군데 갔다가 가려고 광명역 근처로 갑니다. 리들러스 커피에 도착했습니다.